이런 그 위궤양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위궤양을 감별할 수 없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김남훈입니다. 저는 위장관 질환과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위궤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궤양은 위 점막의 손상이 점막근층 이상의 깊이 파여서 일으키는 손상을 말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와 위 점막을 손상하는 공격인자 간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성 궤양에는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위궤양의 원인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럿균 감염, 항혈소판제, 항응모제와 같은 약제, 그리고 비스트레스성 소염제와 같은 진통제,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의 경우는 이런 그 위산 분비를 늘리고 또 세포독성 물질 분비로 인해서 이런 점막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위궤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흡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점막의 그 혈액순환 장애를 조정해서 이런 위궤양을 유발하게 되고 스트레스의 경우는 위산 분비를 늘려서 이런 위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궤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명치부위 통증이나 이런 복통과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식욕감퇴, 또 메스꺼움, 그리고 빈혈 같은 증상, 체중 감소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위궤양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위궤양을 감별할 수 없겠습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 점막에 깊이 파이는 위궤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장관 조영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얕은 궤양이나 또는 이런 조기 위암의 경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또 이에 대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또 암과의 감별이 요망됩니다. 위궤양 치료는 궤양의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치료, 또 위궤양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궤양에 대한 치료는 위산 분비 억제제, 그리고 위 점막의 복구를 돕는 점막 보호제로 구성된 약제로 4에서 8주 이제 복용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치료는 이런 궤양의 재발을 막는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로 구성된 약제로 1에서 2주 이제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궤양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위궤양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출혈이나 또 천공, 또 위 출구의 협착이 대표적인데 내시경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되지만 더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위궤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나 오인할 수 있는 것이 궤양의 경우는 이거 단순한 그 소화성 궤양, 양성 궤양과 또 이런 악성 암이나 림프종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악성 궤양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감별이 요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위궤양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